안녕하세요, 삐아콩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꽃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. 이번에도 이렇게 미리 짜왔습니다. 이번 꽃수세미는 처음에 앞쪽에 꽃 모양을 먼저 뜨고요. 그리고 뒷장은 세 번째 단까지 뜬 다음에 네 번째 단을 뜰 때 앞에 꽃잎과 묶으면서 떴고요. 그리고 다섯 번째 단을 뜰 때 한 번 더 묶으면서 떴습니다. 해서 이렇게 화사한 꽃수세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번 꽃수세미는 이렇게 새로운 패턴으로 꽃잎을 떠봤는데요. 제가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던 그런 패턴이거든요. 해서 여러분들도 요 수세미는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수세미에 사용한 실은 일반 수세미 실 세 종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바늘은 이번에도 6호코 바늘로 떴습니다. 그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먼저 매직링을 만들어 주세요. 매직링은 왼손에 뜨개 자세를 하고요. 요 팽팽한 쪽 실을 앞쪽으로 당기면서 접어주면 이렇게 링이 만들어집니다. 그러면 링 안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사슬 두 코를 떠줍니다. 사슬은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,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. 자, 이렇게 사슬 두 코가 떠졌으면 이번에는 한 길긴뜨기를 요 링 안에 한 개 떠줍니다. 한 길긴뜨기는 바늘에 실 감고요. 링 안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을 걸어옵니다. 그러면 바늘에 실 세 줄이 걸리지요. 이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 줄 통과,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나머지 두 줄을 통과하면 한 길긴뜨기가 떠졌고요. 처음에 떴던 사슬 두 코와 합쳐서 한 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가 떠졌습니다. 이렇게 떠졌으면 옆으로 가는 사슬은 3개 떠주세요. 하나, 둘, 3개. 이렇게 사슬 3코를 뜬 다음에 이제 또 요 링 안에 한 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떠줍니다. 자, 먼저 바늘에 실 감고요. 링 안에 바늘 넣고 실 걸어옵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 줄만 통과하고요. 이렇게 바늘에 실 두 줄이 남아있을 때 한 길긴뜨기 지금 미완성 상태이지요. 이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실을 감습니다. 그리고 링 안에 바늘 넣고 실을 또 걸어옵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 줄을 통과하면 이렇게 한 길긴뜨기 미완성이 또 생겼습니다. 이렇게 한 길긴뜨기 미완성 두 개인 상태고 바늘에 실 세 줄이 걸려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이 세 줄을 모두 통과하면 한 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가 떠졌습니다. 이렇게 떠졌으면 이제 옆으로 가는 사슬은 세 코입니다. 한 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와 사슬 세 코는 한 세트고요. 요 세트가 총 여섯 세트가 되게 떠주시면 돼요. 처음에 떴던 요것도 한 세트로 봐주시면 됩니다. 해서 지금 두 세트가 떠졌습니다. 그러면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. 바늘에 실 감고 실 걸어오고 앞에 두 줄만 통과하고요. 이렇게 한 길긴뜨기 미완성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실 감고 실 걸어옵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또 앞에 두 줄만 통과해서 한 길긴뜨기 미완성 상태 두 개에 바늘에 실 세 줄이 걸려 있을 때 이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세 줄을 모두 통과하면 한 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가 떠졌습니다. 이 상태에서 옆으로 가는 사슬은 세 개. 자, 다시 또 한 길긴뜨기 미완성, 다시 한 길긴뜨기 미완성. 이렇게 한 길긴뜨기 미완성 두 개 바늘에 실 세 줄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모두 통과. 그리고 사슬은 세 개.
쭉 떠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미호한 선과 사슬 3코 세트가 6개가 다 떠졌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꼬리실을 잡고 당겨주세요. 자, 해서 이제 원을 조여주시고요. 이렇게 원이 조여졌으면 이제 빼뜨기를 해주시는데요. 빼뜨기는 처음에 사슬 2코를 뜨고 옆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서 이렇게 모아뜨기를 떴었지요. 요 한길긴뜨기 고머리에 바늘 넣고 실걸어와서 빼뜨기 이렇게 하고 사슬 하나 뜨고 실은 잘라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번엔 첫 번째 단 분홍보다 약간 흐린 분홍을 가지고 오세요. 자, 저는 연분홍색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면 매듭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. 자, 매듭도 매듭잎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링을 만들어 주시고요. 요 링 안에 바늘 넣고 이번에는 이렇게 걸어서 끌어옵니다. 해서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요.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단에 떠났던 이 편물을 가지고 오세요. 그리고 여기 사슬 3개씩 뜬 곳, 요거 나무 곳이나 바늘을 이렇게 넣고 실을 걸어옵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통과시켜 주세요. 그러면 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사슬 4코를 떠주세요. 이렇게 사슬 4코는 두 길긴뜨기의 기둥코고요. 다음에는 두 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를 뜰 거예요. 두 길긴뜨기니까 바늘에 실 한 번, 실 두 번을 감습니다. 그리고 이 기둥코가 있는 같은 공간에 실 걸어옵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 줄 통과,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 줄 통과, 이렇게 두 번만 통과하고 바늘에 실 두 줄이 남아 있을 때 여기 한 번을 덜 뺀 거죠. 요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실 두 번을 감습니다. 그리고 같은 공간에 또 실 걸어옵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또 앞에 두 줄 통과,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 줄 통과, 이렇게 두 줄씩 두 번만 통과하면 바늘에는 실 한 줄이 더 남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세 줄이 남아 있을 때 다시 바늘에 실 한 번, 실 두 번을 감습니다. 그리고 같은 공간에 또 실 걸어옵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또 앞에 두 줄 통과,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 줄 통과, 이렇게 두 길긴뜨기 미완성을 또 만들면 바늘에는 실 한 줄이 더 늘어나서 네 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. 이렇게 네 줄이 걸려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네 줄 모두 통과. 그러면 보시면 처음엔 기둥코로 사슬 4코, 그리고 두 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가 떠진 거예요. 자, 이렇게 떠졌으면 이번엔 또 사슬 4코를 떠주세요. 두 개, 세 개, 네 개. 자, 사슬 4코를 뜨고 또 같은 공간에 실 걸어와서 뒤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통과하면 빼뜨기가 되지요. 해서 꽃잎을 보면 처음에 사슬 4코를 떠서 올라갔고요.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두 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를 뜨고요.
다시 삿을 네 코를 떠서 빼뜨기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꽃잎을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요 옆에 삿을 세 개 뜬 곳으로 자리 이동을 해주세요. 자리 이동은 빼뜨기로 해주시면 되는데요. 요 삿을 세 개 뜬 곳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 걸어오고요. 그대로 통과하면 이렇게 빼뜨기를 하면서 자리 이동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요 공간에서도 첫 번째 꽃잎과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. 먼저 사슬을 네 코를 떠주고요. 이렇게. 그리고 두 길 긴 뜨기, 세 코 모아 뜨기를 뜰 거니까 바늘에 실 두 번 감고 실 걸어옵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 줄 통과.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 줄 통과. 그리고 바늘에 실 두 줄이 남아 있을 때 다시 바늘에 실 두 번을 감습니다. 그리고 같은 곳에 또 실 걸어옵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통과,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통과. 자, 그러면 실 한 줄이 더 늘어나 있지요. 이 상태에서 바늘에 또 실 두 번 감고 같은 곳에 실 걸어옵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또 두 줄 통과,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통과. 이렇게 두 길 긴뜨기 미완성 세 개와 바늘에 실 네 줄이 걸려 있으면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모두 통과. 그리고 다시 또 삿을 네 코. 그리고 같은 곳에 빼뜨기. 자, 해서 두 번째 꽃잎도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이런 패턴으로 해서 요 사슬 세 개 뜬 곳마다 꽃잎을 떠서 돌아오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 끝부분까지 떠왔습니다. 그러면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요. 빼뜨기는 여기 마지막 꽃잎 있는 요 공간에 바늘 넣고요. 뒤에 있는 실을 걸어옵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통과. 이렇게 하면 빼뜨기가 됐고요. 여기서 사슬 하나 뜨고 실은 잘라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까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꽃잎을 완성할 흰색지를 가지고 오세요. 자, 흰색실도 가지고 와서 매듭 하나를 만들어주세요. 자, 이렇게 매듭을 만들고요. 이렇게 보시면 꽃잎과 꽃잎 사이에 건너갈 때 빼뜨기 했던 이 코가 있거든요. 빼뜨기 코. 자, 이곳에 바늘 넣고 실 걸어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뒤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그대로 빼뜨기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이 되었으면 이제 세 번째 단을 뜰 건데요. 두 번째 단을 보시면 처음에 사슬 네 코를 떴고요. 두 길 긴뜨기 세 코 모아 뜨기를 뜬 다음에 다시 사슬 네 코를 떴습니다. 요 세 번째 단은 여기 사슬 네 코 있는 곳마다 뜨개를 할 겁니다. 자, 떠보겠습니다. 자, 꽃잎 앞쪽에 있는 사슬 네 코 있는 곳에 바늘 넣고 실 걸어옵니다. 그리고 짧은 뜨기. 자, 짧은 뜨기 다음에는 이제 긴 뜨기를 떠야 되는데요. 긴 뜨기는 바늘에 실 감고 같은 곳에 실 걸어옵니다. 그러면 바늘에 실 세 줄이 있지요. 이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세 줄 모두 통과. 자, 다음에는 한 길 긴뜨기를 네 개를 떠줄 거예요. 자, 한 길 긴뜨기 하나, 두 개, 세 개,
네 개. 자, 이렇게 떴으면 사슬 세 개를 떠서 피코뜨기를 뜰 거예요. 자, 사슬 세 코를 뜨고 요 한길긴뜨기 마지막에 두 코 통과했던 요 곳입니다. 요곳에 실걸어와서 짧은뜨기 떠주세요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뜬 다음에는 요 두 길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는 통과하고 다음 사슬 네 개 뜬 곳에 요거 뜬 거에 반대로 떠주시면 돼요. 먼저 한길긴뜨기를 4개를 떠줍니다. 3개, 4개. 다음에는 긴뜨기를 떠줍니다. 자, 3줄 있을 때 모두 통과. 다음에는 짧은뜨기를 떠줍니다. 이렇게 꽃잎이 다 떠졌으면 이제 빼뜨기를 해주시는데요. 빼뜨기는 두 번째 단에서 꽃잎과 꽃잎 사이에 빼뜨기 했던 요 코. 여기에 그대로 빼뜨기. 자, 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. 그 다음 꽃잎도 똑같습니다. 요 사슬 4개 있는 곳에 처음에는 짧은뜨기 하나. 다음에는 긴뜨기 하나.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4개.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. 그리고 사슬 세 코를 떠서 한길긴뜨기 제일 위에 두 줄에 실걸어와서 짧은뜨기입니다. 여기서 빼뜨기를 해도 되고 짧은뜨기를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짧은뜨기로 피코뜨기를 떴습니다. 자, 이렇게 떠졌으면 이제 여기 두 길긴뜨기 세 코 모아뜨긴 통과하고 그 옆에 사슬 네 개 뜬 곳에 앞쪽에 떴던 거와 반대로 떠주시면 돼요. 먼저 한 길긴뜨기 네 코를 떠줍니다.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그리고 긴뜨기 하나를 떠주고요. 그리고 짧은뜨기 마지막으로 떠주고 꽃잎과 꽃잎 사이에 있는 빼뜨기 코에 다시 빼뜨기 해줍니다. 이렇게. 자, 빼뜨기까지 하면 이렇게 꽃잎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. 자, 이런 패턴으로 요 여섯 장 모두 다 떠갖고 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떠왔습니다. 여기 꽃잎의 짧은뜨기까지 뜬 상태입니다. 그러면 처음에 빼뜨기에서 실 연결했던 요곳에 같은 곳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뜨고 실은 잘라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까지 해서 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 꽃은 잠시 두었다가 이따 가지고 올 거예요. 저는 바탕색으로 파랑색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면 여기도 매직링을 만들어주세요. 자, 이렇게. 그리고 링 안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오고요. 여기서 사슬 세 코를 떠주세요. 자, 이렇게. 요 사슬 세 개는 한길긴뜨기의 기둥코고 코수로 들어가지요. 자, 요 상태에서 상길긴뜨기를 링 안에 하나 더 떠줍니다. 해서 두 코를 만들고요. 요렇게 두 코를 뜬 다음에는
옆으로 가는 삿을 두 개를 떠줍니다. 그리고 링 안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. 하나, 두 개, 그리고 옆으로 가는 사슬은 두 개.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, 두 개, 그리고 사슬 두 코.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떠주고요. 사슬 두 코. 요 세트가 총 6세트가 되게 떠주시면 돼요. 한길긴뜨기 2개, 사슬 2코. 자, 6세트가 이렇게 다 떠졌으면 요 꼬리실을 잡고 당겨줍니다. 해서 원을 조여주시고요. 원을 조인 다음에는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 3개, 옆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떴었죠?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 3개 뜬 요 코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해줍니다. 해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단을 뜰 건데요. 두 번째 단은 여기 사슬 2개 뜬 요 고랑에서 뜨개를 할 거라 이곳으로 빼뜨기 두 번을 해서 자리 이동을 할 겁니다. 자, 떠보겠습니다. 자, 빼뜨기를 뜨려고 봤더니 옆 코는 코머리가 이렇게 좀 벌어져 있지요. 요 코찾기 어려우시면 밑에 한길긴뜨기 몸통 보시고 쭉 따라 올라가서 요렇게 코머리 찾아주시고요. 빼뜨기.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사슬 두 개 있는 요 고랑에 바늘 넣고 실 걸어와서 또 빼뜨기. 요렇게 빼뜨기 두 번을 해서 자리 이동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여기도 두 번째 단 올라가는 기둥코로 사슬 3코 올려주시고요. 그리고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세요. 그런 다음에 옆으로 가는 사슬은 두 개. 그리고 같은 곳입니다. 여기 사슬 두 개 있는 요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또 떠줍니다. 하나, 두 개. 보시면 여기가 모서리가 될 곳인데요. 모서리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,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모서리 세트를 떴으면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떠주세요. 그리고 다음 모서리입니다. 사슬 두 개 뜬 곳. 이곳에 모서리 세트.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떠주고요. 그런 다음에 옆으로 가는 사슬은 두 개. 한길긴뜨기 두 개를 또 떠줍니다. 자,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,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두 개 뜨고 옆으로 갈 땐 사슬 하나만 떠줍니다. 자, 이렇게 사슬 두 개 있는 곳마다 요 세트를 쭉 떠서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떠왔습니다. 이렇게 사슬 하나까지 뜨고 온 상태입니다. 그러면 여기도 빼뜨기를 해주시는데요. 여기도 사슬 세 번째 코입니다. 요때 바늘 위에 두 줄이 올 수 있도록 요렇게 찌른 다음에 실 걸어 오세요. 그리고 그대로 빼줍니다. 해서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고요. 그러면 세 번째 단도 뜰 건데요. 세 번째 단도 여기 고랑에서 뜰 거라 빼뜨기 두 번을 또 해주세요. 빼뜨기 한 번, 빼뜨기 두 번. 자,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 올라가는 기둥코를 또 올려줍니다. 그리고 모서리는 똑같습니다. 한길긴뜨기 두 개,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두 개를
요 같은 곳에 떠주는데요. 여기는 기둥코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길긴뜨기 하나만 떠주지요. 해서 두 코를 만들고요. 그리고 사슬 두 코. 그리고 같은 곳에 한 길긴뜨기 또 두 개 떠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모서리 세트가 떠졌으면 여기서는 옆으로 가는 사슬 또 하나. 그리고 이번에는 전단에서 사슬 하나 떴던 곳, 건너갈 때 사슬 하나 떴지요. 이곳에 한 길긴뜨기 두 개 떠주세요. 자, 이렇게. 그리고 그 옆엔 또 사슬 하나. 자, 이렇게 사슬 하나를 떴으면 이제 모서리 세트를 떠주시면 돼요. 한 길긴뜨기 두 개, 사슬 두 개. 모서리에서는 사슬 두 개입니다. 그리고 다시 또 한 길긴뜨기 두 개. 그리고 건너갈 땐 사슬 하나. 그리고 전단에서 사슬 하나 떴던 곳에 한 길긴뜨기 두 개 떠줍니다. 그리고 건너갈 땐 사슬 하나. 그리고 모서리 세트 떠주시면 되겠지요. 요런 패턴으로 해서 세 번째 단도 끝까지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떠왔습니다. 여기 사슬 하나까지 떠갖고 온 상태거든요. 그러면 이제 빼뜨기를 해주시는데요. 빼뜨기는 기둥코 세 번째 코입니다. 이곳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. 자,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떴으면 이 편물을 이렇게 돌려줍니다. 그러면 꼬리실이 있는 쪽이 위로 오게 이렇게 돌려지지요. 이 상태에서 빼뜨기를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는 모서리, 여기도 모서리거든요.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에 여기 한길긴뜨기 두 개 뜬 곳이 있거든요. 자, 여기 한길긴뜨기 두 개 뜬 곳,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. 해서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고랑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. 자, 그리고 옆에 이 한길긴뜨기 두 개 중에 첫 번째 코, 코머리에 실 걸어와서 또 빼뜨기. 지금 빼뜨기 두 번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요 고랑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다 이제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앞에 떠놓았던 꽃과 함께 빼뜨기를 할 겁니다. 그래서 꽃을 가지고 오세요. 자,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, 편물을 보시면 두 번째 단에 세 코 모아뜨기 한 코. 여기다가 이제 함께 뜰 건데 요 흰색 요거 꽃을 이렇게 젖혀 주시면 코가 이렇게 보이지요. 그러면 요 코에 바늘을 이렇게 끼웁니다. 그리고 아까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고랑에다가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랬지요. 요 고랑. 자, 앞장 모아뜨기 않고 코머리와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고랑에 이렇게 함께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빼뜨기를 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단 올라가는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떠주세요. 자, 기둥코를 뜬 다음에 이거는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지요. 이제는 어디에 뜰 거냐면 이제 모서리 세트 있는 곳으로 갑니다. 여기 사슬 두 개 있는 곳에. 자, 요 사슬 두 개 있는 곳에 두 길긴뜨기를 아홉 개를 떠주면 돼요. 요곳에. 자, 떠보겠습니다. 두 길긴뜨기니까 바늘에 실 두 번 감고요.
모서리 있는 곳에 독일긴뜨기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자, 이렇게 독일긴뜨기 9개를 뜬 다음에는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요. 한길긴뜨기를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, 이렇게 한길긴뜨기 2개 있는 곳이지요.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고랑에다 뜰 건데요. 앞에 꽃잎과 함께 떠주지요. 앞에 꽃잎은 여기 두 번째 단 두 코 모아뜨기 한 요 코머리와 함께 떠줄 겁니다. 해서 여기 흰색을 이렇게 젖히고, 자, 한길긴뜨기니까 바늘에 실 한번 감고, 독일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 한 코, 여기에 바늘 넣고, 뒤에는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고랑에다 함께 한길긴뜨기 하나 떠줍니다. 자, 이렇게 두 장을 함께 한길긴뜨기로 묶었으면 이제는 뒷장 여기 모서리에만 독일긴뜨기를 9개 떠줍니다. 하나, 두 개, 네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개. 자, 이렇게 독일긴뜨기 9개를 뜬 다음에는 이제 한길긴뜨기를 앞장의 꽃잎 모아뜨기 한 코머리와 뒤에 한길긴뜨기 사이 고랑에 함께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면 되겠지요. 요런 패턴으로 해서 모두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떠왔습니다. 독일긴뜨기 9개까지 떠온 상태거든요. 그러면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올리고 요 독일긴뜨기 9개를 떴었지요. 요 기둥코 사슬 3개는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거든요. 해서 여기 기둥코 사슬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고요. 저는 여기서 고리를 뜬 다음에 다음 단을 진행하겠습니다. 해서 사슬 15코를 떠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. 그리고 같은 곳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뜨고 실은 잘라줍니다. 이렇게 해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 흰색 실을 또 가지고 오세요. 자, 흰색 실을 가지고 와서 매듭을 또 만들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졌으면 뒷장에 편물을 가지고 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앞에 꽃잎에는 피코뜨기가 있고요. 그
뒤쪽하고 같은 위치에 이렇게 보면 뒤쪽은 한길긴뜨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요 피코뜨기와 뒤에 한길긴뜨기 콧머리를 함께 이렇게 묶어서 짧은 뜨기를 뜰 건데요. 이때 저는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고정을 해주려고 같이 뜨는데 요 꽃잎을 그대로 놔두고 싶으시면 뒷장만 뜨셔도 됩니다. 저는 앞장과 뒷장을 한 번 더 이렇게 고정을 해줄 거예요. 해서 앞에 피코뜨기 가운데에 바늘 넣고 뒤에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함께 바늘을 끼우고요. 실을 걸어옵니다. 그리고 바늘에 실 두 줄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. 이제는 여기 두 길긴뜨기 아홉 코 있는 곳을 떠야 되는데 여기서는 코머리에 뜨는 것이 아니고 두 길긴뜨기 몸통에 실 걸어올 거예요. 이곳에 이렇게 바늘을 몸통에다 걸고 실 걸어옵니다. 그리고 짧은 뜨기. 자, 여기는 짧은 뜨기 그리고 바로 짧은 뜨기를 떴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슬 두 개를 뜬 다음에 짧은 뜨기를 뜰 거예요. 떠보겠습니다. 사슬 두 개 뜨고 옆에 두 길긴뜨기 몸통에다가 바늘 걸고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. 그리고 다시 사슬 두 개를 뜨고요. 다음 두 길긴뜨기 몸통에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. 다시 사슬 두 개, 두 길긴뜨기 몸통에 짧은 뜨기. 다시 사슬 두 개, 두 길긴뜨기 몸통에 짧은 뜨기. 다시 사슬 두 개, 두 길긴뜨기 몸통에 짧은 뜨기. 다시 사슬 두 개, 짧은 뜨기, 사슬 두 개, 짧은 뜨기, 사슬 두 개, 마지막 두 길긴뜨기 몸통에도 짧은 뜨기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뜬 다음에는 이제 앞에 피코뜨기에 바늘 넣고 뒤에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 넣고 짧은 뜨기. 그리고 첫 번째 두 길긴뜨기 몸통으로 갈 때는 사슬 같은 거 안 뜨고 바로 짧은 뜨기 뜹니다. 그리고 사슬 두 개, 옆에 몸통에 짧은 뜨기, 사슬 두 개, 옆에 몸통에 짧은 뜨기, 사슬 두 개, 짧은 뜨기, 사슬 두 개, 몸통에 걸어서 짧은 뜨기, 사슬 두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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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두 길긴뜨기에도 짧은 뜨기. 자, 이렇게 떴는데 보니까 아까 고리를 떠났던 부분이 왔습니다. 그러면 여기는 먼저 피코뜨기에 바늘 끼우고요. 여기 고리 뜨느라고 여기 빼뜨기 한 코. 6 코에 바늘 넣는데 요 고리 가운데로 바늘이 나오게 이렇게 한 다음에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. 그러면 고리가 이렇게 이제 뒤쪽에 있죠. 이렇게 뜬 다음에 옆에 이제 두 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첫 번째 두 길긴뜨기 갈 때는 사슬 없이 바로 짧은 뜨기부터 가지요. 그리고 사슬 두 개 뜨고 이제 다음 두 길긴뜨기에 짧은 뜨기, 사슬 두 개 짧은 뜨기
요런 패턴으로 해서 마지막 단도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도 끝부분까지 떠왔습니다. 여기 마지막 두 길긴뜨기 몸통의 짧은뜨기까지 떠온 상태고요. 여기서는 사슬 같은 거 없이 그대로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첫 번째 코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뜨고 실은 잘라주세요. 자, 이렇게. 그리고 이 꼬리실들은 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꽃수세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수세미 실로 뜨면 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이번 꽃수세미도 많이 떠서 활용해 보시고요. 오늘도 함께 배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